오늘은 헬라어 4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본 것은 UBS죠. UBS 빨갛게 돼가 영국에서 나온 이런 책이죠. UBS. 그리고 요즘 뭐 28판은 또 있는데 27판, 28판, 네슬 알란드. 요건 또 공부하는 사람들 보고 뭐요두 권을 주로 보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보면 요 끄멓게 해가지고 예, 그야말로 그 텍스터스 리셉트스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했던 그 본문, 그 본문을 위주로 된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을 한번 보면은 잠시 멈추고 제가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펴서 보니까 빌립보서 요 본문이 16절하고 17절이 이제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 여기 이제 주로 보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그 다음에 질투로, 이게 이제 좀 바뀌어 있고, 내용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텍스터스 리셉터스고,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를, 그러니까 우리 수용 본문이라죠. 킹제임스 버전 막, 주장하는 분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TR 버전이 중요한 거고요. 또 TR 버전으로 최근에 나온 책이 이게, 비잔틴 텍스트 포맷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어폰트, 예, 피어폰트, 로빈슨하고 피어폰트. 그래서 요 책을 갖다가 RP라 그래요. RP 버전. 그래서 요렇게 한네권 정도 이렇게 있고요. 또한권 정도 더 있습니다. 메조리티 텍스트 해가지고 또 우리 다수 사본, 메조리티 텍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헬라어 4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이 완전히 다르진 않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사는 무엇을 참고했느냐? 거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계열. 여러분들이 알렉산드리아 계열하고 비잔틴 계열이 있죠.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우리가 주로 보는 UBS, 네슬, 알렌드 이런 거고, 비잔틴 그 계열이 바로 우리가 이제 TR, Textus Receptus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달라요. 그리고 마사에 보면 16절에 그 질투로 되어 있고 17절에 아가페스 사랑으로. 이거는 이제 비잔틴 계열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계열.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볼라면 네슬 알렌드 28판으로 가다가 또뭐 없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텍스트를 리셉터스 취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취해서 보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을 여러분 오늘 4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주로 뭐 많은 분들이 요것만 보시는데요. 예, 뭐 이게 두건 UBS하고 네슬 알랜드만 보시는데 다른 4번도 있다. RP 그리고 TR 그 다음에 메조리티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아실 겁니다. 자,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3분. 그노스 케인, 알기를. 케인이라면은 이제 인피니티브죠. 부정사 to know. 그러나 휘마스 너희가 뭐 다음에 이제 사격이 나오지만 이게 너희가 이제 주어가 되죠.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이래도 되고요. 블로마에는 I want 이 말이죠. 내가 원한다 이 말이죠. 블로마 1인칭. 예, 나는 원한다. 형제들아, 아델포이, 데떠이 하티, 타. 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복수 사격이겠죠. 뭐뭐를 해도 되고 뭐뭐가. 요때는 뭐뭐가 일격이 돼야 되겠네요. 타는 일격 사격 돼야 되니까 카타 에모, 나에 관련된 것들이, 그죠? 예, 이게 이제 주어가 되죠. 말론, 더욱더, 에이스, 프로코페인. 프로코페인은 이제 진보, 프로그레스 이 말이죠. 진보가 된다, 진보가 되기를. 에이스는 이제 항상 목표를 말하는 사격을 이끄는 전지사구예요. 유앙겔리오,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뭐 이래도 돼요. 나의 모든 일들이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 다음에 엘렐루텐, 이거는 이제 텐이니까 퍼펙트 3인칭 단수. 그것이 엘코마이, 같은 나의 관련해 더 많이 복음의 진전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냥 복음에 관련된 요 일이 점점 더 진행되었다. 동사, 주어 동사를 이제 너희가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노스 케인, 데 히마스, 블로마이, 아델포이, 하티 타, 카타, 에메, 말론, 에이스, 프로스코페인, 투, 유안겔리우, 엘레, 루텐. 자, 13절. 13절. 자, 호스테. 호스테는 therefore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투스, 뭐뭐, 사격이죠. 데스모스. 데스모스도 사격이죠. 데스모스, 모스, 무, 모, 몬. 이래 되고, 이거는 이제, 이게 복수죠, 복수. 우니까. 오이, 그죠? 그 다음에, 오이스, 우스. 이렇게 가죠. 나의 포로된 것들, 사실 왜 복수로 적었죠? 속박들, 예, 속박. 어쨌든 여기 속박이 복수형입니다. 나의 속박들이 또는 속박이 파네이로스 명백해졌다. 엔크리스도 전지사 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체포되어 있죠. 그다음에 게네스타이. 게네스타이는 이제 기노마이겠죠. 기노마이 알게 해지기를 원한다. 나타내시기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속박이 알려졌다. 어디에? 엔 홀로 모든 자들. 이 홀로스는 모든 자들 토 남은 자죠. 참 홀로스가 남은 자, 올 또는 모든 자. 그다음에 프라이아 토리오, 프라이아 토리오, 프라이아 토리오가 호위대예요. 이거는 이제 호위대의 남은 자들, 모든 자들과 그리고 토이스 자들 삼격이죠. 로이포스가 남은 자네요. 바시 모든 곳에서 여기 남은 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남은 자들 안에서 호위대와 모든 호위 이거는 모든입니다. 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leave left 남은 모든 자들. 중요한 건 토이스니까 토 요들은 자들에게 전지사구죠. 알려지기를 원한다. 기네스타이 to be known 뭐 인피니티브니까 알게 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자, 뭐 동사의 내용. 자, 호스테 투스 데스무스무 파네이로스 엔 크리스토 게네스타이 엔 홀로토 프라이아토리아 카이 토이스 로이포이스 파신 14절. 자, 14절. 그리고 투스 플레이오나스 플러스가 많은 자들인데 많은 자들 돈 아델폰 형제들의 복수죠. 플레이오나스 원형은 폴루스 많은 자들이 엔 큐리오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그다음 페 포이 또 타스 요게 이제 분사가 뭐냐면 분사형이죠. 원형은 여러분 페이도마이 뭐 설득하다 이런 거죠. 설득하다 여기 14절에 보면 확신을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다 be convinced 확신을 가져졌다. 누가요? 많은 자들이 형제들이 뭐에 대해서 토이스 데스모스 데스모이스죠. 속박 나의 이제 여기에 이제 포로된 거죠. 속박 속박이에요. 사실은 포로보다는 나의 속박에 그리고 페리소테로스 이거는 이제 분사가 부사죠, 부사. 그러니까 점점점 더 하게 된다. 더 확신을 동사 확신을 하는데 점더 확신을 하게 됐다. 그다음에 폴라 폴만 예, 아 톨만이네. 톨만이라는 단어가 저도 뭐당 당시 하나하나 이제 했죠. 해보 용기를 가지다. 여기 용기를 가지다는 부정사 to have 뭐 courage 이러면 되겠죠. 점점 더 용기를 가졌다. 그다음 아포보스 두려움 없이 톤 로곤 말씀을 랄레인 말하는 것에 이 랄레인도 이거 인피니티브 부정사죠. 이것도 부정사. 그래서 용기를 가졌다.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점점 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사는 사실 요 아까 여기죠. 분사형을 이제 동사로 봐야 되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카이투스 플레이오나스톤 아델폰 엔 큐리오 베포이 더 타스 토이스 데스모이스 무 페리
에서 테로스 돌만 돌만이죠. 돌만 아 포베스 두려움 없이 돈 로건 랄레인. 자 15절. 자 어떤 자 티네스 이러면 이제 어떤 자죠. someone 뭐 anyone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자 티는 여기 이제 어떤 자 나오죠. man 뭐 한다는 거죠. 가이 디아 포토논. 포토논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보면 질투하다 이 말이죠. 에린더 뭐 시기 이런 거죠. 시기와 질투로 한다는 거죠. 디아는 사격은 on account of 뭐죠. 이격은 through고요. 여기 지금 사격이잖아요. on부터면 그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어떤 자들은 데 뭐뭐로 이것도 유도키안. 유도키안은 좋은 의도죠. 이거 좋은 의도나 톤 크리스톤. 그래서 전치사구 이거 딱 나오잖아요. 여기 디아 시기와 질투냐 아니면 디아 유도키안 선한 뜻이냐. 선한 뜻으로 톤 크리스톤 그리스도를 목적이죠. 게르수신 선포한다. 이는 현재 3인칭 3인칭이죠. 복수. 그래서 딱 때리죠. 그들이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 티네스 복수 그들은. 자 15절도 딱 떨어지죠. 자 티네스 맨 카이 디아 포토는 카이 에린 티네스 데 카이 디아 유도키안 톤 크리스톤 게루스 수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들은 하고 어떤 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16절에 그런데 호이 어떤 자들이죠. 이게 그 정관사 복수형 맨 X 어떤 자들은 사랑으로 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은 네슬 알란드는 뭐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그랬죠. 이제 비잔틴으로 가면요 본문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요거부터 하죠. 여러분들 그 오늘 마사 본문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비잔틴 텍스트로 무조건 번역한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사실은 네슬 알란드나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없음이나 좀 문제가 있는 본문들은 또그 비잔틴 텍스트 RP 좀 전에 보여드렸죠. RP 요 본문 비잔틴 텍스트 폼을 취한 RP라 그래요. 요걸 로빈슨 피어폰트 요 본문. 그래서 여기 16, 17절이 좀 달라요. 일단 여기 있는 대로 해봅시다. 예, X 아가페스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에이돈테스 사랑으로부터 에이돈테스는 말 그대로 아이다. 사랑으로부터 하는 자는 그 다음 에이돈테스 이제 이거는 이제 분사형이겠죠. 안다 뭐를 됐다 이하를 알죠. 에이스 아폴로기안 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아폴로기아는 이제 변호잖아요. 변호 복음 복음의 변호를 사랑으로 전하는 자는 복음의 변호를 위해서 하는 것을 KMI 여기 KMI는 이제 놓여있다 이름했다 이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사형이죠. 자 그리고 어떤 자들은 오이 요거는 이제 두 줄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나 X 에리테테이아스 요거는 이제 시기 뭐 이런 거잖아요. 에리테이아 시기 에리테이아 시기 셀프 자기 어떤 저는 뭐라 했습니까? 이기심도 되겠네. 셀피시 앰비션 이기심에서부터 어떤 자들은 톤 그리스도를 그다음에 카탕겔로는 이제 선포하다 이런 거죠. 복음 유앙겔리오하고 좀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우시인이니까 3인칭 복수죠. 복음을 선포했다. 어떤 자들은 뭐래요? 자기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 아그노스 그렇게 선포했는데 신실하지 않다. 여기 아그노스는 신실 이런 말이거든요. 하그노스네요. 하그노스 신실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오이 오메노이 요거 원형이 오이 오마이의 뜻은 여기 17절에 오이 오마이 생각한다 think 그다음에 뜰립신 뭐 환란이죠 그죠 또는 고통을 그다음에 에게이레인은 말 그대로 에게이레인 고통을 더한다 에게이로 이때는 레이저 올리는 거 토이스 데스모스무 나의 어떤 속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히려 고통을 더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들은 시기심에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변화를 위해서 이름하고, 그래, 시기심을 하는 사람은 속박이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두 가지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조금 다르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엑스 에리테이아스 17절에 엑스 아가페스. 어쨌든 이게 바뀌더라도 뒤에 이제 비교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16절, 17절 왜 다른가? 사법 문제. 제가 히브리어 헬라 사본을 좀 보면요. 히브리어는 뭐 사본은 막 거의 그 서기관들이 적었기 때문에 수정이나 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보면 다 추적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적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여기저기 적다 보니까 사본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좀 다른 본문들이 있고. 그래서 큰 계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비잔틴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은 우리가 많이 보는 네슬 알렌드 28판으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편 18절. 오늘은 몇 줄까지입니까? 21절까지네요. T 18절 T 가라. 그러므로 T 무엇이냐? Plain.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Plain. 에도 그리고 플레인은 말 그대로 플레인 알라 뭐가 아니고 하티 데트야 판티 모든 것이 트로포. 트로포는 이런 방식이죠. 판티. 그래서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모든 방식으로 에이테 그것이 트로파세이. 프로파세이. 프로파세이는 이거는 이 밸리드 뭐 이런 뜻이 있네요. 밸리드 프로시스 에이테. 그래서 요걸 여기 거의 단어 다 찾아놨잖아요. 프로파시스 또는 허영이란 뜻도 있네요. 허영으로나 또는 에이테 또는 알레테이아 진리 또는 참이나 뭐 이런 뜻이겠죠. 허영이나 진실이나 알레테이아는 진실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카탄겔레타에 요거는 이제 3인칭 수동이죠. 에타이, 오마이 에타이, 전파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고, 그리고 엔, 투토 이렇게 되면은 이것으로 나는 카이론 1인칭이죠. 1인칭 현재. 나는 I rejoice 말이죠. 나는 기뻐하고, 그러나 또 내가 카레 소마이. 이거는 이제 미래형, 미래 수동, 기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허영이나 자기의 뜻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말이죠. 자, 요거 T God plain hati panti trofo ete prophasei ete aletheia Christos katang geletai kai en tuto kairo alla kai kare somai. 자, 19절 기뻐하겠다. 자, 이는 오이다 가라. 이는 오이다 나는 안다 데트야를 투토 이것을 나에게 그 다음에 아포 왜 세타이 에타이죠. 에타이 3인칭 그죠. 에타이 오마이 에타이니까 소타이 이거는 미래의 중간태. 원형은 여기 나와 있죠. 단어가 19절에 내가 강구로 도우심을 구원에 이르게 될 아포바이노 이르게 될 것이다. 아포바이노 어디로?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으로 뭐를 통해서 디아테스 휘몬 너희의 데시오스. 요 데시오스는 이제 간구죠. 그리고 그다음에 에피코레기아스. 에피코레기아스는 너의 간구와 여기 보면 간구와 도우심. 도우심이네요. 스포트 지지. 너의 후원. 그것도 되겠죠. 포뉴마토스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도우심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도우심.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이룰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이르게 된다.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안다. 오이다. 그죠? 하티 데트 이아절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이다. 나는 안다. 1인칭. 그죠? 오이다. 완료형. 자, 19절. 오이다, 가르, 하티, 투토, 모이, 아포, 베세타이, 에이사, 소테리안, 디아테스, 휘몬, 데시오스, 카이, 에피, 고레, 기아스, 투, 포니마토스, 예수 그리스도, 투.
자, 20절. 자, 카타. 20절에 보면 뭐뭐를 따라서 카타. according to 사격이겠죠. 아포 카라 도 키안. 여기 이제 아포 카라 도 키아의 뜻이 여기 나와 있죠. 카라 도 키아. eager expectation. 간절히 기대한다. 간절한 기대를 따라서. 사격은 거의 according to 하면 돼요. 따라서. 거의, 그리고 LP다. 소망이죠. my hope죠. 내 소망. 그것은 that in you 되니 내 소망을 따라서 이 말이에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래서 hearty and you 되니 어떤 것에도 그 다음에 I secure confess my 요게 이제 원형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I secure my 부끄러워하다 be ashamed 그래서 요거는 1인칭 미래 수동이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 will not be ashamed 이 말이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but 모든 것의 파생 파레시아는 이제 담대함이죠. 담대함. 부끄러워하지 않다. 담대함. 파레시아. 볼드니스. 담대함. 호스 뭐 같은 판토 때 항상 그리고 지금도 메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룬때 세타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메가는 아주 크다. 메가마트처럼 메가 크다고 크게 룬테 세타에는 이제 원형이 뭐냐면 메갈루노 크게 되다 이 말이죠. 루노인데 때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헬라어에서 때가 되면 무조건 수동형이죠. 때 그리고 세가 들어가면 미래형이죠. 시그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존귀 된다, 크게 된다, 위대하게 된다, 막 놀,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에타이니까 삼생단수 그분이 존귀하게 되어질 것이다. 어디에서? 엔소마티 나의 몸에서 에이테는 이제 아까도 나왔죠. 먹으나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이거나 디아 조에스 삶을 통해서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에이테 뭐 하거나 디아 다나투 죽음을 통해서나. 그러니까 삶이나 죽음이나 막 그런 데서 내 몸에서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해 지시기를 지금 나는 모든 것에서 담대함으로 뭐 이렇게 이제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20절. 참 진짜 이 바울의 이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준이 뭐고 진짜 우리는 뭐 모든 일에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존귀하기를 원하지만 좀 우리가 육신적인 게 많잖아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좀 존귀 메가 여기 메가 루노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주님이 그리스도 일격이잖아요. 그분이 주어가 됐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또 나오죠.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1장 27절에 나오네요. 카타텐 아포 카라 도키안 카이 엘피다무 하티 엔유 데니 아이스 큐 데소마이 알라 엔 파세이 파레시아 호스 판토테 카이 눈 메가 루 페세타이 크리스토스 엔토 소마티 무 에이테 디아 조이스 에이테 디아 다나투 삶이거나 죽음이거나 살든지 죽든지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거네. 에모이 내게는 가르 이는 투 토, 존, 사는 여기 이제 인피니티브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To live is Christ.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죠? 그래서 to 아포 다네인 to die. 요두개다 부정사예요. to live to die예요. to die is kedros. in vain. 헛되다 이 말이에요. kedros. 헛되다 또는 뭐 그런 별 도움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참 오늘 21절이 참 가장 중요한 1장 21절 빌립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는 뭐 죽는 것도 유익이 있다. 개인이란 말이네. 케드로스가 케르도스 유익이다. 케르도스 개인 유익이 있다. 죽는 것도.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 사시니까 내가 때로는 뭐 죽어도 죽는 것도 살고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가면 2장 20절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갑자기 예, 하여튼 1장 21절 이 말씀을 보고 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예, 우리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거는 뭐 갈라디아서니까 일단 놔두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에서는 에모니 하여간 이게 이제 결론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유익이 있다. 여러분들이 뭐 실패도 유익이 있고 그리스도께 사시니까 여러분 뭐좀 어려워도 저도 어려운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당하는데 어쨌든 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고 히브리어를 뭐볼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충 그래도 단어만 한번 아이고 엉뚱한 본문으로 갔네요. 자 오늘은 뭐 예. 예, 그래서 이거 보면 델리츠 본문이 이제 있는데 델리츠 본문으로 가면 이제 나오죠. 빌립보서 1장 오늘 12절부터 그래서 쭉 보면 뭐 흰내니 또는 흰니 뭐디 알기를 원한데 어떻게 너희가 에히 내 형제 데뜨야 마 그다음에 쫙 나오고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저도 이거 쭉 그냥 보는 거예요. 14절 정도에 또 보면 예, 확신을 가지고 단어들 쭉 보면 강해지고 그다음에 엔 15절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15절에 어떤 자들은 뭐헨 요거는 이제 그냥 뭐헨헨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제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 계열로 그렇게 했네요. 무엇이 있다면, live, 다툼이 있다면 뭐 이렇게 엘레 그다음 16절에 해가지고 17절에 이들은 18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이 참 중요하니까 네, 21절 같은 경우 히브리어 한번 보면 예, 메시아죠. 마시아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분이 하야이 내 생명 또는 뭐 생명이시니 한마벳도 죽는 것도 레바흐리 내게 뭐 유익하다. 그리스도께 여기 이제 사시는 걸 갖다 그냥 이거는 명사형으로 번역했네요. 여기서는 나의 생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죽음도 유익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사를 그냥 명사형으로 번역해 버렸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면서 단어들 이런 건 한번 보면 여러분들 도움 됩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요.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들 신약은 보존이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크게는 뭐 여러분 4번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 가지 본문들 단어들 그래서 마사가 좋은 거는 이게 본문 자체는 오늘 본문 같은 거 띄워 드릴게요. 그 본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 본문 RP 본문 RP 본문이 이제 내 결국 그 TR 본문을 이제 오늘 현대판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NA는 National Land, UBS는 UBS. 그래서 이 RP 본문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TR 버전, Text Receptus 여러분들 수용 본문의 현대판을 참고해 볼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